서울입니다. 짧은 겨울 해가지고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도시는 더욱 화려해집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만남을 찾아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수많은 불빛이 넘쳐나는 이곳,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서울의 심장이죠. 저요? 저는 가수 이상은입니다. 저에게 광화문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일부러 광장에 나와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저는 제가 광화문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보냈었고 아주 많은 시간을 이 근처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광화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깊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큰 변화에는 항상 광화문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좀 광화문에 대해서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광화문 광장은 뜨거운 함성과 열정과 희망과 기대가 어우러진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광장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I think the sort of well-being of a city is very reliant on its public space, the civic realm. Traffic, there's pollution, and the other side is open space, natural air, green. I just say again, there are 13 million visitors a year coming to all the institutions. 좀 춥지만 화창한 오후. 한복을 좀 입어보실까요? 아, 좋네요. 모처럼 친구들과 광화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친구들입니다. 한복이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하러 온 조셉입니다. 이렇게 광화문에서 입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대로 한국 문화 그런 거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안녕하세요. 프랑스 박보경입니다. 골룡포가 제법 잘 어울리죠? 농담도 곧잘하는 귀요은 프랑스에서 온 재즈 드러머입니다. 열심히 하게. 자, 이번엔 스페인에서 온 모델 엑토르. 역시 모델답네요. 다 잘 어울려요. 기념사진도 찍었으니 이리 오너라! 자, 이제 광화문 구경에 나서볼까요? 이렇게. 날씨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은데? 네네. 다행이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어떤 느낌이지? 좋고. 약간 사극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고궁이잖아요. 팰리스. 그러니까. 하이 팰리스. Right. Yeah. Right. Your palace. Your house. 아, 해태네요. 이거 외국인 친구들이 해태가 뭔지 알까요? 뭐처럼 보여요? 사자랑 용이랑 그런 건가요? 사자랑 용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또 의견. 서울 택시 로고. 네. 택시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지나가면 다 있잖아요. 좋겠어요. 이게 해태라는 건데 실제로 있는 동물은 아니고 이 궁전을 지켜주는 수신 같은. 뭔지 궁금한 사람. 궁금할 사람이 많은 것 같죠, 예, 임금님. 그 설명서? 사인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설명서 같은 거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야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한국으로 조대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광화문 관광의 하이라이트,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시대 의식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의상도 화려하고 음악도 장엄합니다. 인증사진은 필수죠. 지금 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광화문이 광화문이 다 안 들어가네. 에이, 원, 투, 쓰리. 얍. 이 친구들 찍어주면서 여기 광화문 전체를 다 좀 담아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아무리 뒤로 와도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네. 위험하네요. 자, 좀 시끄럽고 약간 궁금 분위기랑 너무 달라서 좀 아쉬웠어요. 전남번호 건너서 가야 되는 것도 그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좀 더 관광객들이 더 편하게 걸어갈 수 있어서 좀 여기도 좋게 이런 그런 도로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앞에 있는 다 뭐라 해야지 옛날 전통 문화인데 뒤에 있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기서 찍어도 잘 안 찍힐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야 잘 찍히지만 거기까지 가면 잘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좀 더 쉽게 걸어다니게 해주고 좀 더 편하게 그냥 광장 넓은 광장을 만들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저 무심히 차로 지나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즐기려고 나가보니 어? 이거 왜 그렇지?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한 분을 만나기로 했죠. 교수님 맞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딱딱한 광장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유현준 교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유익한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네, 제가 알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로 길이가 제일 긴 빌딩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로 길이요? 네, 우리가 테헤란도에 큰 빌딩이 있긴 하지만 네. 걔네들은 이 가로 폭 도로에 접하고는 조금 폭은 좁고 뒤로 긴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뒤로?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뭐 KT 도보문고 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그래서 최소 가로가 한 7, 80m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도 입구가 거의 한 100m당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띄엄띄엄. 그러니까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연구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뭔가 이걸 찾다가 100m당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인가 이걸 재는 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홍대 앞은 우리가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는 100m를 걸으면은 만나는 가게 입구가 36개 정도가 나와요. 오! 34개, 36개 정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선택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내가 선택할 게 많은 거예요. 아~ 여기는 아무런 선택할 게 없어요.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 빈 공간의 의미는 뭐가 결정을 하냐면은 그 빈 공간을 프레임하고 있는 주변 건물들의 1층이 결정해요. 그 1층이 재미나고 작은 가게들이 쭉 빼돌려 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황량하게 큰 빌딩들이 띄엄띄엄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광화문 광장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성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저쪽에서 오는 북촌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 또 뭐 서촌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종로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런 광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다른 길들이 다 만나는 접점이잖아요. 그럼 종로에서 오는 쪽에서 만나는 쪽의 가게들은 종로의 성격들이 드러나는 가게가 들어서고 북촌에서 만나는 쪽은 좀 북촌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코리아라고 써있는 네. 저 굴뚝? 네. 저게 지금 그 목욕탕 굴뚝인데요. 네. 저 어렸을 때 저 목욕탕 자주 갔었어요. 집이 바로 그 옆이라서. 그러니까 굴뚝이 저게 산업화의 어떤 상징이고 근대화의 상징처럼 되어버려서 그렇죠. 저기는 안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아직도 이런 아늑한 골목이 살아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이 아쉬운 점은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만들었는데 양쪽에 6차선 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6차선을 잘 안 건너갑니다. 연구를 해본 게 있는데
3차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이라는 게 항상 3차선 이하로 된 데로만 전파가 돼요. 그 홍대 앞에 사시잖아요. 네. 그 홍대 앞 상권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다 모든 차선들이 다 3차선 이하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3차선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건너편쪽까지 내가 갈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겠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은 양쪽에 6차선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6개 차선이다 되니까 안 건너가게 돼요. 네. 저는 광화문 광장의 더 큰 문제는 좌우로 양쪽에 아무런 가게가 없다라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샹젤리제 거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찻길이 있긴 하지만 네. 사람들이 인도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뭐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 주변에 보면 가게들이 쫙 있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하면 노천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을 떠올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그 안에서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이네요. 아, 이제야 파리의 낭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광화문 광장이 조금 더 네. 감성적이고 좀 아기자기하고 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광화문 광장에 머무를 데가 없고요. 뭘 앉아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벤트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자꾸 광화문 광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이유예요. 아. 도심 속의 빈 공간이 아무런 주변에 이벤트가 없으면 거기에 다른 이벤트로 채워지는데 그게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걸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좀 황량한 공간이 되겠네요. 이 그림은 유현준 교수가 생각하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어딘지 여유와 낭만이 느껴집니다. 참 고즈넉하고 네. 사람들이 골목골목으로 산책하면서 참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골목의 느낌 네. 뭔가 사람 중심의 느낌? 인간미? 그런 네. 게 느껴지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과 여기가 좀 연결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축적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광장이 사실 살아나려면은 유럽의 많은 성공적인 광장들을 보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성공적이지 않고요. 그 주변에 다 좋은 골목길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좁은 골목길에 어떤 휴먼 스케일의 경험들이 있다가 광장으로 다 모여들면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어우러져서 다양한 골목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결지가 돼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광장이 좋은 광장일까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런던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광장이 600여 개나 된다고 하거든요. 런던은 제가 한때 유학을 했던 곳이라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광장 이야기를 들을수록 런던의 랜드마크인 트래펄가 광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런던의 중심이자 교통, 관광의 중심지인 트래펄가 광장. 하지만 이곳을 유심히 살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광장을 아주 꼼꼼히 자세히 보고 느껴보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상 그리고 세종대왕상이 있는데 여기는 넬슨 제독 한 2000년도쯤에 런던에 한 1년 정도 와서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광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원을 참 좋아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트라팔거 광장에 마치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듯이 뭐 연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런던의 대표적인 명소답게 광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광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노래소리가 들리죠? 광장 하면 역시 버스킹을 빼놓을 수 없죠. 참 행복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네, 자유로워 보이고요. 광장이 이렇게 재밌었나요? 조금만 걸어도 다양한 길거리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네요. 한국 음악이 나오고 뭐 한국말도 막 할 줄 아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트래펄거 광장의 아주 특별한 매력은 이곳 버킹엄 궁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화문 광장의 경복궁처럼요. 오랜만에 온 런던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I see you come to London. Yes. You're here. Yeah. What do you want to see? I'll take you to a few places. Shall we, please? Yes. Let's go and have a look. 버킹엄 궁전 앞.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The changing ceremony. I believe, 곧 근위병 교대식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밴드 연주가 곧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1887년 빅토리아 여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근위병 교대식은 전통 의상부터 72cm 보폭을 맞춘 행렬까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는 힘. 이런 게 바로 런던의 매력이겠죠. Red one only playing. 지금 보이는 근위병 군악대 행렬은 오직 교대식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근위병 교대식은 버킹엄 궁전의 명물이기도 하지만 물가가 비싼 런던에서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이고 친숙한 음악을 많이 연주한다고 하네요. Yeah, this is the Victoria Monument. So it's just at the front of the facade of Buckingham Palace, mm-hmm. right? Mm-hmm. So this is a symbol of the what at the time was the imperial presence in the city of London. So it's a symbol of Victoria's royal presence facing what is essentially the commons, the common people of the of the kingdom. Uh-huh. So that way down the Mall is Trafalgar Square and all of the public squares and public places of the people. So it's that relationship between the Queen. Yes, oh, really? Yes, yes. And as you can see, it's all red. Yes. Why is it red? Yeah, I know. It's interesting. It's to signify, mm-hmm. It's like a carpet. Mm-hmm. So the red is a sort of a royal symbol. It's a symbol of... It's wet today, so it's a bit darker, but it'll be very red, this whole... Like a big carpet. 세월이 흘러 여왕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지만 광장을 바라보고 서 있는 빅토리아 기념비와 광장으로 연결된 저 붉은 도로는 여전히 상징적입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트래펄가 광장으로 가는 길엔 한적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공원인 세인트 제임스 공원의 정취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오랜 친구와 담소를 나누기에 딱이죠. Very. Yeah. In Korea, similar to that, in front of our old palace, Gyeongbokgung, we have that kind of changing ceremony too, but they wear like Korean style. Really? Yeah. Admiralty Arch. Uh-huh. It's very large. Historically, only the king was allowed in the middle, in that middle gate there. Oh. Only the king could go through. Oh, same as Korean Gwanghwamun. It has three gates. In the center of it, only king can go really? Through. Really? Yeah. That's interesting. Maybe that's universal. Maybe it is. 버킹엄 궁에서부터 연결된 레드 카펫의 끝에 거대한 아치. 이 문을 나가면 그 유명한 트래펄가 광장이 나옵니다.
런던의 중심을 잡아주는 트래펄거 광장은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트래펄거 광장이 생기가 넘치는 건 늘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광장을 상징하는 네 개의 동상 중 하나는 항상 새로운 작품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작품이 선정됐는지 관심이 쏠린다고 하죠. Name Trafalgar is off the coast of Spain. Mm-hmm. And it's to mark a special victory of the British over the French and Spanish yes. in the Napoleonic War. Oh. It's all big statues and monuments to big British achievements. Uh-huh. So this is the heart of London? Yes. Oh. 트래펄거 광장에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정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매트가 귀뜸해주고 갔거든요. 여기저기 언론들의 취재 여기도 대단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트래펄거 광장에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세리머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의미 있는 이벤트는 이곳 트래펄거 광장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우와, 너무 멋지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소박한 듯 고전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는 이유겠죠? It goes back all these years, 72 years, as the mayor said earlier. That's 72 years they've been sending out in memory of the support we gave to the Norwegian peopl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it's truly lovely. And you know, Christmas wouldn't be Christmas without this tree in the park as well. 런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트래펄거 광장.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이 광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받았던 걸까요? I'm head of design at Foster and Partners, responsible for the overview on the design of the practice, both with Norman and David Nelson, my colleagues. 이분이 바로 지금의 트래펄거 광장을 기획하고 만든 스펜서 드 그레이 경. 건축 분야에선 거의 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Third London Airport at Stansted, the Great Court at the British Museum, and the Royal. 하나하나가 다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들인데 그 중에서도 경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다는 트래펄거 광장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변덕스러운 런던 하늘이 그새 비를 내립니다. So the Trafalgar Square was different when, I mean, used to be, right? Yes, it was completely different back before we did the master plan. In those days, the square was completely surrounded by traffic. Mm-hmm. There was traffic on all four sides. And it was very difficult and actually very dangerous getting into the square itself. Yes. So the square was not very much used. There were a few intrepid tourists mm-hmm. who used to come here. Oh. No Londoners came to the center of Trafalgar Square. And it was the domain of pigeons. If we go on up the stairs, yes. that enabled us to take all the traffic out on one side of mm-hmm. the square, yes. which was the central big idea. This used to be full of buses, taxis, oh, lorries, really? And cars. So it was completely cut off the square. You couldn't really get into the square very easily. And the National Gallery, which is one of our great national institutions, was sitting in a sea of traffic. 듣고 보니 과거의 트래펄거 광장은 지금의 광화문 광장과 꽤 닮았던 것 같네요. 차로에 가로막혀 광장 아닌 섬이 된
죽은 공간을 살려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발표된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차도를 없애고 사람이 걷기 좋은 길을 내는 것. 그러자 광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도가 없어지는 걸 우려했던 사람들도 광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월드 스퀘어스 포 올이라는 프로젝트 명처럼 런던 시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두를 위한 광장이 된 거죠. The plaza or the square? Yes. Does it have any significant meaning to? Yes, I think London is a city of square. And Trafalgar Square is one of the biggest squares in London, and it's certainly one of the most important squares in London. Mm-hmm. So the idea of making it more usable, mm-hmm. letting the public have it as an amenity, mm-hmm. a public space, mm-hmm. which they can use for events and so on, I think was very important and is part of the sort of life of the city. 광장의 변화는 도시의 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을 찾는 사람들의 삶도, 추억도, 기억도 바꾸어 놓았죠. The integration of public space, of greenery, and in the case of Trafalgar Square, a civic space that isn't so green, but is available for a multitude of different uses. I mean, for instance,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London's premier orchestra, give an outdoor concert in the summer, and we had Valery Gergiev conducting the symphony orchestra, you know, two or three years ago, and it was a great civic occasion, and the square was absolutely packed. So I think the sort of well-being of a city is very reliant on its public space, the civic realm. 트래펄거 광장의 야경은 포근하고 공기는 따뜻합니다. 그건 아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온기 때문이겠죠. 그게 바로 광장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Before this felt like an island because there was the cars on all four sides, so it was like an island. But now it's more connected, so it's easier and more accessible. You don't have to risk crossing the road to get to it. I love the feeling that these are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It's such a great feeling. It makes you feel like a member of a big community. All about Eve, and I was thinking for myself. This is all about evening. Evening, you see, because this is. Everything, you know, it's everything in an instant. So I love it. I love London. 광장이 있어서 서로를 느낄 수 있고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광장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로 그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더 부럽고요. 옛 친구를 만나서 지나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도시의 야경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도 있는 그런 광장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경복궁의 정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길을 걸어오다 보면 이쪽엔 육조. 요즘 누가 여길 보면서 아 여기 육조거리였어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런던에서 가장 부러웠던 건 거리 어디를 가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뭐랄까요 고풍스럽고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또 광장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우리 역사가 남아있어 역사가 있어라고 말했던 그쪽 친구들의 말이 참 부러웠고요. 우리들의 역사 이곳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만약 광화문 광장을 잘 살려내면 역사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순민 교수님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발굴을 하는 것처럼 네네, 보여요? 네, 발굴 현장이죠. 예, 의정부터 발굴입니다. 저 가운데 돌들이 이렇게 그 드러난 부분이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의정부의 중심 건물 터가 다행히 잘 나왔어요. 의정부는 뭘 하는 곳이에요? 네, 의정부는 조선시대의 관료 조직 중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가장 높은 관청이었어요. 예. 그 뭐 특별히 어떤 일을 맡는다기보다는 국정 전체를 총괄하고 논의하고 임금에게
말씀 올리고 네. 또 그런 것을 이제 각 관청들에 이렇게 전달하는 가장 높은 네, 가장 높은 관청이니까 이 첫 자리에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광화문을 정면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의정부였습니다. 경복궁 쪽에서 보면 큰 대로 양쪽으로 육조들이 있었던 거죠. 해태상도 광화문에서 한참 떨어져 있네요. 외국 친구들이 이 해태상을 보더니 아 저거 서울시 택시마크 아니냐. 예, 해태는 어차피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상상의 동물인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그 법을 다룬다. 법. 사람들이 잘잘못을 서로 다툴 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이제 송사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 재판을 담당하는 관원이 해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듣고서 해태에게 판결을 받아라 그러면 가서 바치는 사람이 이제 잘못한 걸로. 경복궁 앞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해태상은 광화문 코앞으로 각종 의식이 열리던 월대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죠. 그 이게 이제 월대의 난간인데 네. 현재 이 높이면 안 되고 약 1.5m 가슴 높이 계단 다섯 계단을 올라갈 만한 높이 이게 이제 한 저 도로 중간 정도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30m니까요? 네, 그건 이제 발굴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그 월대보다 더 앞에 대체적으로 그쯤에 해태가 있어서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 예, 그런 예. 입 어떤 그런 발굴이 그런 거죠. 네. 네네. 중앙청 철거로도 틀어진 광화문의 위치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경복궁하고 광화문 광장하고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네네.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예. 키가 크셔서 이 높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이쪽으로 조금 와보세요. 네네. 이렇게 앉아서 네. 보시면 저 흥례문이 있고 그 뒤에 근정문이 있고 근정전이 있어요. 네. 중심 건물들이 이 직선상의 가운데가 이렇게 딱 맞게 똑바르게 예, 그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해서 저기도 똑바로 이 광장으로 도로로 연결됐던 건데 옛날에는 예, 지금 이제 어긋나 있어요. 저 산 비틀어진 광화문의 위치를 당장 복원하긴 어렵다 해도 원래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 복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 상태는 그게 다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성을 되살린다 역사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과거의 건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또 새로 짓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재의 의미 미래의 기능까지를 고려하면서 이 공간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존하면서 도시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성당을 계속 짓고 있는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에서는 특히 풀기 어려운 숙제죠. 오랜 세월 후손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는 늘 고민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문제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네요. 광장으로 도시를 재생시킨 거죠. 여기는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광장,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광장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지만 광장의 가장 큰 역할은 도시 곳곳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탈루냐 광장은 아주 훌륭한 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탈루냐 광장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명한 명소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곳곳을 실핏줄 같은 길로 연결시켜주는 심장. 그곳이 바로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광장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거리는 광장의 일부가 됩니다. 단순한 거리를 넘어서 광장의 역할까지도 하는 거죠. 여기 람블라스 거리처럼요. 바르셀로나 제일의 명소답게 보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아기자기한 기념품 좀 보세요. 결국 하나 사고 말았어요. 아, 이것도 정말 지나칠 수 없죠.
엘라도 타임! 그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먹어서인가요? 오늘따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데요. 걷다가 좀 힘들면 보이는 벤치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다. 사실 길거리에 앉아 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마치 광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Nic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Yeah. 아마 이분이 저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독특한 광장을 이야기해 주실 이그나시오 교수님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지는 이곳은 오래전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락했고 한때는 우범지역으로 분류돼서 바르셀로나 시민들조차 오기 꺼려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점점 어둡고 위험한 곳이 되어가는 이곳의 변화가 필요했죠. I think that for the people this is easy. I mean, people need space to relate. Uh-huh. So there's any space given for the city is like an extension of your home. Uh-huh. You have to understand that for at least for people in Barcelona and in the European culture, I guess, where the dense tissue of the cities uh-huh. means less open spaces uh-huh. to relate or right. to enjoy or to walk around. Uh-huh. So as you can see here, of course, narrow streets, that means less light or less space to relate mm-hmm. with people. Mm-hmm. Now there are, of course, some actions being done so that the cars do not enter these public spaces. But mm-hmm. this kind of new modern public space will always be like a good thing for the people mm-hmm. because it means like an extension of their yeah. homes. 바르셀로나의 도시 재개발 방식은 아주 신선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부수는 대신 가운데 광장을 만들었죠. 그러자 1층에 노천 카페들이 생겨났고 유명 작가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만지면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바르셀로나에서는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광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늘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이 좁은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광장을 내 집처럼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Other uses. In this case, they brought down this this convent, religious convent, and they opened this space. Mm-hmm. So this is from the 19th century. All uh-huh. these buildings you're looking here with these arcs. Mm-hmm. So yeah, this is very very livable plaza in Barcelona during the day and of course during the night. With many bars around, so young people always meet here in Plaza Real. And flea market. And flea market now on Sundays, of course.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광장 중 하나인 레이알 광장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인지 들어서면서부터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노천 카페에 앉아 커다란 야자수 나무와 중앙 분수대를 보고 있으면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레이알 광장을 유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죠. 바로 저 가로등인데요. 가우디가 시 공모전에서 1등한 작품인데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서 두 개밖에 못 세우고 나머지는 다 3등 작품을 썼다죠. 자존심 상한 가우디는 다시는 시 공모전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 뭐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고 인사도 하고 벼룩시장도 열리고 내 집안에만 갇혀서 이제 현대인들의 삶이 좀 많이 소외되기 쉽고 고독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핸드폰만 보게 되고 그러나 광장에 나오면 햇빛도 볼 수 있고 옆집 사람하고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뭔가 상당히 뭐라고 이유를 뚜렷하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광장은 참 좋다. The meaning of plaza in one word.
in one word, opportunity. Opportunity to? Yes, to many things. Opportunity to, is, that is the good thing. It's the opportunity to meet again your old friend. Opportunity to open in this densified tissue or fabric of the city, open spaces and you see the sun, see the light again. Open spaces are opportunities to me. 광화문 광장도 열린 광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도로와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통 전문가인 김영찬 교수님과 광장 앞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건너면서 고민해 보려고요. 광장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없어요.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겨우 와서 하나가 있는데 이 광장이 처음 만들 때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차량들이 잘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저 건너편 저 6개 차로는 이제 광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6개 차로는 나오면서 그 세 차로 해서 양방으로 그 도로가 여기 이 도로는 사용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차들도 이제 도로 용량이 줄어드니까 아마 이제 소통에도 좀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선진국 도시들 보면 그 도시의 이거 올드타운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형성된 지역들은 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쓰고 그래, 어떤 그런 그 뭐 런던이나 예. 뭐 파리나 이런 도시들 가운데 예. 이렇게 문화 유적들이 있는 중심은 가급적이면은 차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차량 중심의 도로보다 이제 일반 그 보행자 또 관광객 문화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딜 가나 도시의 교통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죠. 그런데 런던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걷기 좋은 도로, 엑시비션 로드를 설계한 제러미 딕슨경을 소개합니다. We only did the surface. 원래 이곳은 전시관이 많이 몰려있는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차도가 넓고 인도가 좁아 걷기도 불편하고 교통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와 인도의 경계를 없애고 난 후부터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하네요. Do you think the car crossing this road slow down for the people? Yes, I think so. And the pattern is one that is not in the straight line. It suggests opposition to the movement of the traffic. Uh-huh. By going like that, the traffic is moving like that. Uh-huh. Everything is suggest to the drivers, be careful, look out, it's not a usual place. I see. Yes. And the walkers are the focus. Yes, it's a different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pedestrian and the right of car driver. Okay. Shifts the balance. So the walker is the important. Is more important. Yeah, that's wonderful. 중요한 것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어떤 특별한 구역, 어떤 이런 문화적인 구역에서 편안하게 걷고 또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걷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여기랑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한 것이다. 아무 제재도 없는데 알아서 속도를 늦추고 조심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직접 차를 타보고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밑에 표시가 주행 방향에 반대로 되어 있어 더 조심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It makes it a bit more difficult for the driver. Okay. Deliberately makes it a bit because it's saying that what is the normal presumption of the driver that he can just sweep through and everyone has to get out of his way mm-hmm. is slightly changed. He's got to be a bit more careful than usual. Okay. And the pedestrians have implied more rights. Mm-hmm. They have more rights of access and freedom. Yeah. It's quite a subtle thing, and whether our driver would agree with us, taxis don't like it. 기사님이 들으셨을까요? I see. 도로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속도 제한 표지판보다 더 효과적이라니 정말 신기하죠. I just say again, there are 13 million visitors a year coming to all the institutions.
I evident from walking around. They just are happier for this change.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어딘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역설적이게도 소통하기 위해 오히려 닫힌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에 대해서요. 교수님, 광장 꼭 필요한 건가요? 네, 필요하죠. 저는 대한민국이 점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들어가서 앉으려면 돈 내고 들어가서 앉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가서 앉을 데가 없고 길거리에 벤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고 어우러지는 공간이 없군요. 그러니까 점점 공통의 추억이 사라지는 거죠. 아... 도시에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벤치도 많아야 되고 공원도 많아야 되고 광장도 많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생겨야지만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융합할 수 있는 거죠. 네. 광화문 광장에서 친구 만나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도 자랑하고요. 길거리 공연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저 그런 광장 갖고 싶어요.